이대리 오 씨가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십니다. 네, 한국 팬들하고 되게 소통을 되게 잘했던 분이세요, 진짜. 네. 기본적으로는 한국을 되게 좋아하세요. 네.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을 찾아주시는 뭐 성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호감도라고 해야 되나요? 되게 높으세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한국에서만 느끼는 게 있대요. 저도 이제 뭐 긴 얘기지만 네. 우리 이제 성우분들 뭐 파엣이나 뭐 이다리오 씨나 뭐 또 뭐 코미 아리사 네네. 씨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우리 러브라이브에 이렇게 담당했던 성우 겸 가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있다면 꼭 항상 얘기하세요. 팬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되게 많대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코렌드 이제 레스폰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응대해주는 그러니까 아~ 그런 피드백이 되게 너무 좋다는 거죠. 바로바로 바로 뭔가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객석에 네네 객석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너무나 좋고 물론 일본 팬들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정말 다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소위 말해 떼창이라고 얘기해요. 그쵸 그쵸. 네. 떼창이라든지 또는 열심히 일본어로도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들. 그것도 되게 감동할 수 있으니까.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뭉클한 게 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너무나 좋고. 그래서 정말 그냥 뭐 형식적으로 다음에 한국에 또 올게요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너무 오고 싶고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날에 공연이라든지 또 한국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시간이 조금 돼서 한국에 또 뭐 명소는 아니지만 좀 쇼핑을 좀 해본다든지 이러면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쵸. 되게 좋게 예,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팬분들도 항상 후회 없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. 예.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해준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서로가 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 리피다 리피도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? 거의 구호가? 그쵸 그게 일본에서 안 하고 그쵸 왜냐면 그거를 팬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게 히트다 히트 그거를 리피다 리피 그때 왜 한창 히트다 히트라고 했던 그 김신영 씨가 했던 그거를 이제 팬들이 해주는 거죠. 그거를 매 공연마다 하더라고.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대요. 그런 걸 팬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주고.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교류가 또 있으니까 너무 잘 좋죠.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팬들과의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. 네. 그 규모가 크던 작던 팬들이 있다면 그치. 계속 오고 싶어 하는 거죠.